조기 위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위를 모두 절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위장관외과 송금종입니다. 오늘은 위암의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암 발생 중 거의 빼놓지 않고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 발생률이 높습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어도 배가 불편하다든가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등 환자분들이 표현하실 때 비특이적이고 일반적인 위장질환과 구분하기 어려운 증상을 호소하기는 하는데요.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거나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거나 흑색변,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온 경우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는 위암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위암의 예방과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위 내시경 검사가 활성화되어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암의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환자의 생존율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위암 환자의 70% 이상이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고 이에 따라서 수술 후 생존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위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조기 위암인데 위를 전부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반인들의 경우 암이 심할수록 위를 많이 절제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위 절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암의 발생 위치입니다. 위의 중간 부위나 하부에 암이 발생하게 되면 병기가 심한 진행성 위암이라 하여도 위 상부를 남기고 하부만을 절제 후 남은 위와 소장 또는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상부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된 암이라고 해도 위를 전부 절제하고 식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하는 위 전 절제술을 대부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의 경우 위암의 발병 위치가 대부분 아랫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상부 위암의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수술 후 생존율과 완치율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 결과에 못지않게 위암 환자들의 수술 후 삶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부 위암이라 하더라도 위를 전부 절제하지 않고 위를 최대한 남기는 근위부 위 절제술을 비롯한 기능 보존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추세입니다. 위암 수술법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위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기능 보존 수술법 또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 보존 수식은 암의 위치나 깊이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은 위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꼭 시행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수술법을 위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